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흩어졌던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음을 증거해 보이시고 잃었던 제자들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그들을 다시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기시고 그 영혼을 돌보라시고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자기 양들을 맡기시고 치라고 하신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 게 뭔가 하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확실치 않고서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 물으신 주님께서 오늘은 다시 그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생업도 가정도 그물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3년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지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동기와 의미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 따르는 동기가 선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포함해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 싸우니 따라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하는 마음 속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름으로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가 차지할 자리, 내가 받을 영광이 무엇일까를 계산하며 주님을 쫓았다는 사실이에요.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름으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자에 오신 이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단지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이제 유대 나라를 군림하고 다스릴 때에 예수님 곁에서 영광을 누릴 그 날만을 소망하며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셨을까 몰랐을까?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는 걸 보자마자 그들의 꿈이 산산조가 난 거예요. 물거품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따르다가 모두가 다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고 만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에서는 동기가 옳지 못하고 그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결국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베드로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다 같이 주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었으면 스스로 뜯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었으면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저는 성경을 보면요 참 너무너무 진짜 amazing. 어떻게 사람의 심리를 그렇게 다 하시고 아예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기 전에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이며 예수님을 따르고 그 후에 이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죽음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후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를 따르라는 그 길이 결코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것. 험하고 좁은 길이라는 것. 사람의 대접이나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인기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고 미움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후에는 십자가를 치고 죽어야 하는 길이라는 것. 사는 길이 아니고 죽는 길이라는 것. 그러면 내가 젊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길을 가야 하고 내가 싫어하는 십자가도 져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 하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래도 나를 따라올 것인가? 그래도 내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래도 내가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대물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과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따름이 항상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데 주님은 따라가지 않는 거 이건 주님 믿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주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하고 내가 감사하다고 한다면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나를 따라가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따라오지 말아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오늘날 성도들 보면 많은 분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He is my savior. 그까지는 믿는데 주님을 나의 주로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He is not my lord. 여러분 savior와 lord는 다릅니다.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나의 주가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예수는 믿습니다. 교회는 다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영광을 얻고 복을 받고 사는 것은 좋아하지만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기는 원하지만 믿음 때문에 좁은 길을 가야 하고 그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욕을 먹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싫습니다. 아동 원해. 그저 적당히 세상과도 타협하고 편한 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만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참 이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 욕심으로 내가 단지 예수님을 믿을 뿐이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냥 예수를 믿는 것 뿐이지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따라가고 계십니까? 따라가고 계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따라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내가 주님 어디로 가든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서기관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여우도 우리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뭐예요? 머리 두고도 없다. 정말 네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오케이.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안락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머리 둘 곳이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난받고 고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 나 따르겠느냐 그런 말씀. 그래도 너 따를래? 고생이 되어도 너 따르겠니? 그런 말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가 너무 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참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고백은 그렇게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건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요 이거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 주님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불뚝불뚝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걸림돌이에요. 자존심 버리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뜻이나 원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뜻, 자기 원하는 것도 다 포기해야 하고 자기 혈기나 성질을 죽여야 됩니다. 이런 믿는 사람들 중에도 혈기가 살아있는 사람들 은혜 다 갖고 한번 성질 딱 그리고 은혜 딱 감는 거예요. 혈기, 성질 이거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 세상적 욕망을 버려야 돼요. 여전히 세속적인 사고방식,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여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다가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육체의 정과 욕심을 죽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따라가다가 포기합니다. 중대에 하차하고 그리고 믿음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쭉 잘 가다가 급격히 빠지지 않아요. 한두 팔을 급격히 쭉 빠져요. 그리고 그대로 가면 죽지요. 그리고 잘 따라가다가도 실종은 넘어지잖아요. 넘어지셨으면 일어나야지. 근데 그냥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정말 주님만을 우리 따라간다는 게 이게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혈기가 있고 성질이 급하고 고집이 셌던 이전의 베드로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 따라가다라도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장난한 것입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결국 주님 부인하고 버리고 떠났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도 받았습니다. 이전의 베드로는 깨어지고 완전히 새로 베드로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내가 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힘, 은혜를 날마다 힘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의 충만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강에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따를 때 어떤 영광이 주어지는가? 우리 하는 말 중에 고생 위에 낙이라는 말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이 참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소망을 주는 말씀. 고생 후에 뭐예요? 낙이 온다. 아무리 힘들고 지금은 어려워도 내가 고생하고 수고한 후에 주어질 보람이나 영광이 있으면 어떤 길이라도 참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 훗날에 주어질 영광처럼 그것을 소망하는데. 야, 주님이 지금 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가 하면, 내가 주님을 따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근데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죽음. 여러분, 죽음도요, 복된 죽음이 있고,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든지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죽지 않을 인생 없습니다. 가난하게 살든지 부하게 살든지 짧게 살든지 오래 살든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 죽음이 헛된 것이냐, 그 죽음이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냐.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보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세례요한 보세요. 세례요한은 33년에 짧은 생을 살다가 죽었어요. 죽는 것도 그냥 편안하게 죽지 않고 목베임을 당했어요. 감옥에서 목베임을 당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세례요한보다 더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단명했지요. 죽는 것도 억울하게 그냥 목베임을 당했고 죽음을 보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요, 주님의 평가는 달랐다. 주님은 그 세례요한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1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대단하십시오.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을 받고 땅에 와서 그 사명을 위해서 짧은 33년을 살다가 결국 그 사명 때문에 목병을 당하고 숭배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인생이 어느 인생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을 외치다가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가는 것을 주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 광경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 스데반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기뻐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간 사도 바울이 말년에 그가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주께서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아는 모든 자에게나.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 믿지 않으세요? 아멘. 정말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예요. 바울이 믿고 확신한 것은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을 내가 끝까지 달려가면 주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기쁨으로 지고 가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죽음을 불사하시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후에 하늘에서 주실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지만 예비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것, 그것을 소망하라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라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것과 예수 안 믿고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 안 믿어도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으면 이 땅에 더 잘 살 수 있고 더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안 믿으면요, 오늘 같은 날 이 주일날 휴일날 왜 교회 나옵니까? 그냥 가족들하고 저기 바다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신나게 놀고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주사님 맞죠? 왜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적당히 편하게 십자가를 지지 않고 부담 없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기에 별 차이가 없이 보이지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나 안 따라가는 자나 별 차이가 없이 보이나 이후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고 우리 운명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엄청난 사건은요, 이번에 얼마 전에 지금 교황이 누굽니까? 프란체스코입니까? 누구누구? 이 교황이 지옥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옥이 없다. 이게 지금 엄청난 파장을 주고 있어요. 이 교황이라는 사람이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이.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목사님 가보셨어요? 성경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이 있다고 하는데 교황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갈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그날에 주님이 내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겨우 예수님 앞에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종교 생활만 하다가 가는 자에게는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대로 예수를 믿어도 되는지, 지금 나는 제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딴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진지하게 스스로 이렇게 확인하고 사세요. 그냥 무작정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작정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내가 주님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를 내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신 삶을 본받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처럼 힘들지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나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요, 예수 믿는 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어렵지만 그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은, 영광은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참 그 다음에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끝나면 되는데, 그런데요 주님, 그리고 요한을 같이 따라오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근데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런 묻는 거예요. 누구? 요한이라고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궁금해가서 못 참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궁금해서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어떤 뜻이 들어가면, 주님 나만 십자가 져야 합니까? 나만 죽어야 합니까? 나만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요한도 제자인데,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래 묻는 거예요. 어지럽고 넓죠. 심각하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이 참 어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2절 보세요. 자, 22절. 나 보세요. 22절. 다 하십니다. 시작.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한번 해보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야, 베드로야,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가 상관할 거 아니라, 영어로는 It's none of your business. Why do you care? It's none of your business. 그를 죽이든 살리든, 그가 무엇을 하든지 왜 내가 상관하는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내가 할 일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님만 따르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 믿음이 어떠지, 구원을 받는지 않고 Who care? Why you care? 이 말을 보고 가면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절대 이거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 절대 실망할 일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쉬운 일을 얻고 도중에 포기하는 일도 없게 될 일도 없습니다.
신앙의 법칙.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이것은 다만 비단 이것은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주의 일을 하는 헌신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명령입니다. 아,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입니다. 목사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시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기업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